네, 게스트를 확대해보는 시간 라비스 클로즈업 드디어 3회입니다. 와자. 초호화 게스트인 것 같아요. 에피소드 3화에 국내 힙합의 대표주자, 선두주자 나플라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카메라인가요? What's up? What's up everybody?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플라라고 하고요. 한국에서 지금 랩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 네. 아, 모시기 힘든 분을 또 이렇게 드디어 왔습니다. 그루블린 네. 스튜디오. 사실 플라이형이랑 제가 친한 걸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모르는 사람 더 많을 네, 것 같은데 이 나플라가 여기 갑자기 왜 나왔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라비의 팬심으로 그렇습니다. 네. 고기와 네. 안심으로 네. 첫 음식이 안심이었죠. 맞아요. 소고기 같이 먹었는데 사실 되게 마음이 닫혀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쉽게 가까워지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그냥 좋아만 하고 있다가 연락을 드려봤는데 생각보다 형이 너무 온화한 사람? 아, 느긋하죠. 네, 그래서 되게 안 어색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그게 벌써 2, 3년이 된 것도 신기하다.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플라잉이 막 아, 쇼미를 하는 게 맞나? 나는 나가면 뭔가 그래도 우승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아, 안 하면 이거 개쪽이다 네, 약간 네, 부담된다 부담감 있게 시작했는데 해내셨어요 해냈습니다 그러니까요 밀어냈습니다. 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체크리스트 아 이거 됐네 응원해줬나요? 투표해줬나요? 그럼요 그렇죠 형이 우승밥을 사줬었죠 그때 생일 선물로 모자를 줬는데 자기 머리 사이즈에 맞고 내 머리 사이즈에 안 맞아서 미안하지만 맞아. 안 맞아 이래가지고 아 그래요? 그럼 나중에 다시 사드릴게요 맞아요 나름 형 생일 선물 잘 드리고 싶어가지고 맞아 명품 모자를 안 맞아 아, 명품 대가리가 아닌가 봐 그래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반납 받아서 제가 썼습니다 요즘 근황은 어떠세요 형? 이번에 이제 앨범이 나와서 그쵸, 정규 유엔뉴 파트 1, 파트 2 나와서 그거 이제 홍보하고 있고 언제 이 사태가 끝날지 모르니까 코로나가 그쵸, 그쵸. 이제 공연 연습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미리 좀 준비하고 인터뷰도 하고 화보도 찍고 맞아요. 좀 이러고 있는 것 같아 좀 이런 시기가 왔었을 때 사실 진짜 강제 백수되기 딱 좋거든요 맞아 먹고 살기 네, 힘든 근데, 이 바닥에 네, 근데 형은 또 어떻게 여러 매체들이랑 같이 뭐 라이브 클립도 되게 많이 하고 계시고 뭐 인터뷰, 화보 이런 게 계속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예전에 나플라가 아니다 블레싱이죠 진짜 네. 축복입니다 네. 다들 진짜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클로즈업을 해볼 건데요 형 어렸을 때에 대한 얘기예요 청소년기든 유년기든 상관없이 형이 어린 시절에 어떤 소년이었는지 미국에 있을 때는 되게 초등학교 때는 막 활발하고 애들한테 장난도 치고 뒤에서 막 방구 소리 내고 막 되게 의외다 원래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중학교 되니까 이제 사춘기 같은 게 온 거지 그러면서 약간 목소리도 좀 약간 변성기 오고 막 얼굴 피부도 트러블 많이 나고 이러니까 사람이 되게 자존감 내려가고 다시 되게 조용해지는 거지 다시 중학교 때부터 그리고 중학교 가니까 이제 사람들도 엄청 많잖아요 초등학교 그쵸, 때는 그쵸, 그쵸. 초등학교 6학년이면 짱이잖아요 약간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에서 다시 쪼꼬미가 된 거 같아 그래서 그때부터 좀 되게 그냥 대학교까지도 되게 그냥 조용히 학교 다니고 극도로 달라졌네요 방구 소리를 내다가 오토바이도 타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그냥 끝나면 집에 가고 집에 가서 가사 쓰고 되게 조용히 사는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형이 제일 몰두했던 게 뭐예요? 가장 좀 열정을 보였다든지 순수하게 즐겼던 거? 내 생각에는 음악도 하나의 약간 랩 쓰는 거, 곡 만드는 거 좀 집중했던 것 같아요 몰두해서 한 느낌 곡을 만들고 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장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돼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옙 플레이어 있잖아 아이리버랑 옙 둘이 싸웠잖아 그쵸. 그때 내가 옙을 이제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처음으로 녹음 기능 버튼 옆에 누르는 게 있었어 그거를 이제 그냥 누르고 이제 클릭을 하는 거지 비트를 그 다음에 그냥 인트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1절부터 그냥 마무리까지 그냥 원테이크로 가야 돼 무조건 그래서 그거 하고 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한 번 더 하고 나도 이제 누구 보고 랩하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거 녹음 기능도 있고 비트들도 있는데 해서 해볼까 해서 막 아, 원래 그럼 랩이 좋았어요? 원래 음악을 되게 옛날부터 많이 들었던 좋아했어요. 것 같은데 힙합뿐만 아니라 그냥 계속 음악을 항상 그럼 막 춤 같은 건 안 췄어요?
세븐 열정이었나? 와 뜨거운 가슴에 막 이랬던 것 같은데 뭐 뜨거운 가슴에 막 이랬던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그거를 이제 막 배웠는데 나플라가 추는 세븐의 열정 어렵습니다. 와우. 열정만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랩을 계속 만들면서 10대 때부터 래퍼로서의 준비들을 자연스럽게 했던 건데 형이 느꼈을 때 진짜 내가 래퍼구나라고 느꼈던 그 시점이 궁금하더라고요. 나 같은 경우는 직업이 래퍼입니다 하는 건 쇼미 이유 아닐까. 아 오히려? 근데, 한국 와서도도 아니고? 왜냐면은 맞아 어디 가서 이제 공항 이런데 막 누가 물어보면은 너 뭐하냐 이런 거 하면은 나 음악인이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 아 진짜요? 왜냐면 어디서 뭔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나는 꿈이 래퍼야 하면서 열심히 한 것보다는 그냥 난 자연스럽게 그냥 이걸 하고 있었는데 취미가 직업이 된 느낌이어서 직업 막 하기에 좀 뭔가 좀 아직 어색해. 아직 어색해. 맞아. 그렇다면 사람들이 봤었을 때 나플라를 클로즈업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봐줬으면 하는 건 뭐가 있어요? 일단 나는 최대한 내 거를 하는 이미지라는 걸 보여주고 싶고 옛날에는 이런 걸 하고 싶었고 뭐 지금은 이런 걸 하고 싶고 그때 그때 나의 상황, 내 애티튜드, 내가 어디 있지, 영향을 어떻게 받았냐에 따라 내가 하고 싶은 게 다르고 맨날 바뀌는 사람이라는 걸 좀 알면 좋을 것 같은 것 같아. 반대로 그런 건 없어요?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이렇지 않은데 확대 해석하고 있는 부분. 아까 뭐 나한테 카톡 오기 전에 딱 무섭고 차가울 것 같은 사람? 그럼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뭐 오해일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런 게 많았어요? 대부분 만나면 생각보다 착하시네요 이게 맨날 여태까지 5년 동안 그 얘기밖에 안 들어서 그런 얘기 때문에 생긴 뭐 해프닝 같은 건 없었어요? 대부분 먼저 얘기를 먼저 안 하는 게 많은 것 같아. 그리고 형이 원래 지금은 뭐 다를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 형이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고 섞이는 게 좀 어렵다고 얘기했던 걸로 기억해요. 지금도 그래요? 좀 어쨌든 활동하면서 좀 많은 사람 또 만났죠? 지금도 이제 너랑도 거의 친한 쪽인데도 많이 못 만나니까 거의 만난 사람이 없다고 보면 되는데 워낙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하다 보니까 좀 집에서 있고 스튜디오 있고 항상 집돌이 집순이 약간 그런 게 너무 있어 나한테 약간 미디어를 생각하는 형의 모습은 생각보다 되게 유연하죠? 미디어는 확실히 많이 유연해진 것 같아. 맨 처음에 내가 그때는 좀 약간 힙합이야 이러다 보니까 아 그건 안 해 멋 없어 좀 이런 게 있다가 지금은 이제 저건 재밌겠다 오히려 얘는 뭐 이런 게 있대 재밌겠다 뭐 이런 거가 좀 더 오픈돼 있는 거. 그만큼 형도 이제 익숙해진 부분이 있어서 되게 좋다 즐길 수 있는 정도가 됐으니까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 아무렇지 않아 지고 있네 슬슬 신기합니다. 네, 음악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형의 음악에서 사람들이 좀 중점적으로 봐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나요? 뭐 가사든 어떤 앨범 전체든 매력적으로 분석적으로 봐줬으면 하는 부분? 내가 솔직히 막 가사를 시인처럼 쓰고 그런 사람은 아니어서 책 읽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책을 진짜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매키 레이는 무드와 바이브를 전달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나도 또한 그거를 최대한 많이 보여주려 하는 게 있어. 그래서 왜냐면은 우리가 해외 노래를 들을 때 뭔 노래인진 몰라도 들을 때 그 감정과 이건 슬픈 노래구나 이 노래 좋다 하는 거는 다 바이브와 멜로디에서 오는 거잖아. 딱 음악 자체에서 오는 그 무드와 감성을 그게 언어 아닐까. 음악의 언어가 바이브와 멜로디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감정 봤으면 좋겠다. 좀 더 형이 기존에 발매했던 곡들 중에 가장 좀 두각을 나타냈으면 하는 곡이 있어요? 잘 됐으면 좋겠는? 사과상자라는 노래가 있는데 사과상자 되게 유니크한 뮤직비디오와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후기들이 있어서 좀 많이 알면은 재밌게 좀 들을 수 있고 사과상자에 담아 돈다발이 있어요. Real like Korean gangster 느낌의 그런 게 있어서 되게 아이러니하게 되게 재밌는 곡이라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뭔가 내 히트곡이 된다면 좀 신나는 곡이면 좋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도 다 같이 점프하고 뛰어놀 수 있는 노래가 오히려 되게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꼭 알아줬으면 하는 가사나 뭐 이 라인은 진짜 내가 썼지만 너무 잘 썼다. 아 이 표현은 진짜 엄청났다. Someday에서
난 책임감이 생겨버려서 모두를 신경 써야 돼. 다시 쓰는 나의 가면. 난 책임감이 생겨버려서 모두를 신경 써야 돼. 다시 쓰는 가면.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른이 그런 느낌인 책임감이 있고 모두를 신경 써야 돼서 다시 쓰는 가면, 그러니까 사회의 가면이라는 거를 표현하고 싶은 그런 거였는데 약간 쓰면서도 뭔가 그래도 좀 이건 좀 멋있게 쓴 거. 지금 형의 어떤 모습을 되게 간략하게 잘 담아낸 표현. 맞아 맞아. 좀 나의 한국에 지금 처해 있는 상태라든지 내가 지금 무슨 압박감이 있는지 그 하나에 있는 거 같아. 담아낸. 어렸을 때부터 막 벌스를 만들고 옛 MP3 녹음을 하고 이랬었던, 약간 음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었을 때 나플라와 앨범을 만들고 있는 나플라 중에 둘 중에 어떤 나플라가 더 음악만 놓고 봤을 때 더 재밌게 하고 있을까요? 난 지금 내가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도 그래요? 어렸을 때 나도 지금도 같은 고민이고 항상.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페이스북에서 내가 라이크를 더 받지의 옛날의 고민과 지금이랑 또 어떻게 보면 같은 고민이잖아. 그 사람들이 나한테 좋아해 줘야 되는 그거 자체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왜 더 행복하냐고 하는 게 이 장비 사서 녹음하고 싶은데 참 살 수 있는 여유가 좀 있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이번 거는 다른 데서 녹음해 보고 싶은데 좀 어디 가서 그러면 갈 수 있는 여건을 이제 가질 수 있는 거에서 행복함이 있는 거 같아. 음악을 둘러싼 것들이 좀 더 잘 받쳐줄 수 있어서 지금 더 재밌게 여러 가지로 흥미롭게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맞아, 맞아. 맞습니다. 음악 외에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게 무조건 잘 된다는 전제 하에. 나는 요리사. 셰프? 셰프나 약간 레스토랑 사장 같은 느낌. 요리 좋아해요, 원래 형? 요리보다는 음식을 좋아해. 맞아요. 맛있는 거 먹고 진짜 좋아해. 진짜. 근데 요리는 좀 힘들 것 같고 약간 요리해주는 사람 거 딱 먹고. 뭐야 그게. 그냥 손님이잖아요. 사장. 그냥 손님 아니에요. 네. 사장. 내가 좋아하는 음식점의 사장. 그러면 만약에 형이 뭘 해도 다 잘 될 거예요. 형이 레스토랑 사장이면 백종원 선생님만큼. 그 이상으로 어떤 푸드업계에서 큰 손이 될 정도로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음악을 절대로 할 수 없다면 와 음악인으로서 나플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진짜 푸드업계 최고 최종원 생각. 음악을 하고 안 내도 돼 그냥 약간 그러면은 그거 괜찮아. 작업은 가능. 작업은 가능. 안 돼? 근데 작업은 하는데 안 보내줘도 된다. 기준이 다 똑같은 게 음악 듣기만 할 수 있어. 아 마이크 못 잡아. 와 그럼 나는 최종원은 안 될 것 같아. 아직까지는 뮤지션. 음악이 재밌고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 오히려 시간이 급한 거지. 나는 더 좋은 그 퀄리티를 위해서 더 빨리 해야 되는데 하고 싶고 가고 싶은 나의 욕망이 더 큰 것 같아. 저희 라이브 클로즈업의 마지막 시그니처 질문인데 인간 최석배와 뮤지션 나플라 중 형에게 더 소중한 인물은 누구예요? 더 중요한 인물? 좋은 시그니처를 픽하셨네요. 죽도록 고민했어. 이 시그니처 질문 하려고 내가 진짜 얼마나 고민해. 맞아. 막 모모란? 막 이런 게 아니잖아. 최석배의 나플라란? 막 이런 게 아니니까. 그게 너무 많고 좋은 질문 다 나왔으니까 새로운 거 찾느라고 고생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인간 최석배와 아티스트 나플라는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난 어떻게 보면은 최대한 나이를 잊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으로 한 거는 뮤직비디오나 예술적인 부분에서 캐릭터 연기 그거지만 그게 곧 나하고 내가 생각한 거기 때문에 다른 점이 없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 인간 최석배와 같다. 나플라는 그냥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맞는 답답인 것 같아서. 현재 기준에서의 자연스러운 흐름대로 형이 좋아하는 것들을 멋있게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뭔가. 오늘 어떠셨어요? 벌써 끝났군요. 그냥 우리 얘기하는 것 같아. 그냥 얘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딤섬만 없을 뿐이지. 그냥. 맞아. 딤섬도 먹었죠, 우리. 맞아. 딤섬 맛있게 먹었어. 딤섬 맛있지. 저도 너무 즐거웠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분 모셔서. 아니다. 혹시 뭐 아쉬웠던 거 있어요? 아쉬웠던 건 없는 거 같은데. 방금 잠깐 스쳐 지나가는데 말 안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있나? 하고 있나고 생각했는데 그냥 스쳐 지나갔어. 없어졌어. 아, 오케이. 생각나면 다시 말해. 연락 주세요. 이거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네. 라이브스컬러서 세 번째 에피소드였고요. 뮤지션 분들에게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충분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좆대꾸알. 좆대꾸알. 아니 그 좆대꾸알 아니. 좆대꾸알.